서부선도 뭐 자초 위기에 놓였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16년째 서부선 경전철 사업, 이거 참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양시 은평선, 뭐 요 지역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상당히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뭐 다닐만 한데, 차가 없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출퇴근 시간이 막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들이 뭐 대두가 되고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쭉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그 서울의 중심권, 뭐 도심권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노선이다 보니까,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곳들,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부 이 경전철선,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은평구 이 세전역에서 쭉 내려서 신촌을 거쳐서 여기가 이제 여의도잖아요. 여의도를 걸쳐서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노선인데, 여기가 전체 한 16.2km 정도 구간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고양 은평선, 요 고양 은평선인데, 여기가 이제 고양 시청을 지나서 쭉 이어져서 이제 세전역까지 가죠. 또 상단 쪽에 보면 연신내하고 이쪽은 뭐 GTX라든지 그 3호선 여기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가 한 그 고양 한 15km 정도가 되는데, 요 거리가 15km 정도 돼요. 그래서 고양시청 지나서 화정, 그다음 창릉, 그리고 세전역. 요 창릉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3기 신도시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잖아요. 향후에 이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 지역들.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요게 이제 연결이 안 되면은, 덕양구에서 원래는 이렇게 쭉 이어서 가면은 여의도까지 뭐 한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동하고 또 환승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멈췄다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들 그 지연되면서 고양시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내용들 한번, 주요 내용들 한번 짚어볼게요. 자, 서부선 경철선하고 고양 은평선, 여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라면은, 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2km 구간, 여기가 이제 이어지는 그 구간 안에서 고개가 이제 연결이 된다면, 이 은평선하고 경전철 연결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그 고양시부터 여의도까지 한 30분 정도면 끊을 수 있는 거리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그 GS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서, 서부선 개통이 연장이 돼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역 같은 경우가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소위 그 인프라가 확충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GS건설들이 포기를 한 이유들을 보면은,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비 상승,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 뭐 이제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자재 가격이나 건설 비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반영이 돼서 컨소시엄으로 탈퇴를 했다. 민간 사업이라는 건 이제 공공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돈이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제 뭐 큰 뭐 수익 창출보다 공공성이 큰 뭐 가치를 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탈퇴가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서부선 개통이 지연이 되니까 고양 은평선하고 직결되는 그 교통망에 이제 차질이 크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삶의 뭐 질, 뭐 이런 부분도 좀 약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교통 인프라가 안 좋아지면 지역적으로 어떤 그 영향이 생기냐. 교통 편의성이 악화가 되겠죠. 예. 그럼 악화가 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 교통 노선하고 연결된 그
상황에 보면은 그 철도 노선 주변으로 해서 어떤 뭐 개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나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지역 발전이 더딜 수 있다. 지역 발전이 더디면 편의성 떨어지죠. 지역 발전에 대한 그 부분들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죠. 자, 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뭐 평가지표에서 이제 한70% 정도를 경제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하고의 이 철도 확충 이런 부분들 실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지역 균형에 대한 불균형, 뭐 지금 서울권하고 지금 일기 신도시하고의 그뭐 불균형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분당을 제외한 곳들. 그 중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 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좀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역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적으로도 집값에 대한 그 양극화 이런 부분도 서울 도심하고 좀 차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인프라, 평일성, 뭐 지역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이 정체되거나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격들을 보더라도 요 이제 뭐그 서울 그 센터 마을이라는 곳 있잖아요. 센터 2단지. 뭐 여기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금액들을 보면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비했을 때 떨어진 거죠. 올해 1월 달이 4억 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신설이 확정되면서 그 계속된 이후에는 이제 가격들이 정체를 하고 있는 모습들. 가격이 이제 다시 튀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확정이 잘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3억 5천 8백만 원 정도의 가격이 지금 하락한 상황이죠. 그 건너편 보면 햇빛마을 23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올 초에 3억 6천만 원으로 거래했는데, 7월까지도 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그 가격들이 뭐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철도 노선을 가지고 편의성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뭐 개발들도 일어나고 이제 부동산 가격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과연 그 지역들만의 그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얘기 있죠. 그다음 강북횡단선, 목동선 이런 것들도 지금 예비타당성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주택 투자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만약에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투자 전략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들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격 하락은 투자로 보신다면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라면은 뭐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고 장기 보유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미개발지 지역들 있잖아요. 뭐 창릉지구라든지 미개발지 뭐 이런 것들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부선하고 고양 은평선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대적으로 또 투자 전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더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중심부 이런 것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곳의 중심지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교통망 지연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GTX A노선 광역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것들의 중심지역 이런 것들에 한다라면 뭐 개발 지연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투자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 오히려 가격이 좀그 지역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지역 개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된다면은 이제 장기적인 인프라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고양 은평선이 완공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곳들의 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들 이런 부분들도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들어오고 난다라면은 직접적으로 상승에 기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도 인내를 하면서 뭐 투자를 하는 그런 뭐 전략들 뭐 이런 전략들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수도권, 서부권 외에 안정적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안양 뭐 이런 지역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한쪽에 그냥 투자를 해보는 것보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되는 곳들 또는 이미 완성된 곳들 뭐 이런 것들로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해보면은 요 내용들을 보면 단기적인 가격이 있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수 있고 그 노선이 있는 곳들 주변에 이제 미개발지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들 투자 하는 거 좋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수도권, 뭐 물론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서부권 외에 다른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좀 장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시세를 바라보는 이런 투자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방식, 이런 투자 전략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